직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부터 시흥시청에서는 직원들의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 공무원을 시험 운영할 예정입니다. 팀장님, 공공언어를 안 써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그 공공언어 개선이라는 게 필요할까요? 네, 반드시 필요합니다. 공공기관에서는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정확한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. AI 공무원 기가찬이는 오늘부터 직원 여러분의 원활한 공공언어 사용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AI 공무원? 뭐 저야 워낙 공공언어만 쓰는 팀장이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어쨌든 반가워요. 잘 부탁해요. 아, 그리고 주무관님, 시흥시 유튜브 채널 100만 돌파 행사 잘 준비하고 있어요?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브리핑 좀 해줄 수 있어? 아, 네. 우선 지금 행사 관련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. 오프라인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리플렛하고 행사장에 붙일 포스터는 업체에 맡겨놨고요. 아, 팀장님,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이벤트를 열어서 참여자에 한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인증샷을 서로 공유하는 챌린지는 어떨까요? 아, 요즘 같은 시대에 스마트하게 언택트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필요한 데이터 있으면 가라로 만들지 말고 그래픽 같은 거 팍팍 넣어가지고 만들어봐. 그리고 서포터즈하고 유관단체를 통한 홍보는 사전에 미리 해야 하는 거 알죠? 경고, 경고. 수정한도 초과, 수정한도 초과. 두 분 다 공공언어로 고쳐야 할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. 기가 차니 일일이 다 고치기 너무 힘듭니다. 알았어, 알았다고. 뭐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. 어쨌든 주무관님, 지금 기획하고 있는 민관 협력 그린 시티 거버넌스 구축 그 사업 영상 피드백 말인데 좀 글로벌하고 그린 시티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어떻게 할 수 없을까? 경고, 경고. 수정한도 초과, 수정한도 초과. 팀장님은 오늘 벌써 10번을 넘게 공공언어에 어긋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. 너무 힘들다. 근데 공공언어 매뉴얼은 없는 거예요? 경고, 경고. 또 고쳐야 할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. 정말 더럽게 못 고치십니다. 아니, 잠시만, 잠시만. AI라는 말도 인공지능으로 바꿔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래, 맞네, 맞아. AI 공무원 기가찬이는 공무원 기가찬이는 인식 오류, 인식 오류. 기가찬이 셧다운한다. 우리 모두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과 우리말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. 쉽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, 우리 모두 함께해요.